선수단 일행은 무게차에 타고 연도의 환영에 답하면서 환영대회가 벌어지는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민들은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날 우승의 공을 크게 세운 이에리사 선수는 답사를 통해 이영만리 유고의 하늘 아래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대한의 아들딸이 됐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자루의 라켓과 녹색 테이블. 1973년 4월 10일 새벽에 만난 결승 상대는 일본의 오제키였다. 경기는 라디오를 통해 국내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하루에 700개씩 연습하던 드라이브 공격이 빛났다. 그리고 마지막 스매싱 성공. 국내는 흥분의 도가니가 됐다. 이에리사 전 탁구 국가대표와 함께하는 대한뉴스의 그때 그 사람. 사라예보에서 국회까지 영원한 나의 스포츠. 오늘 오후 4시 5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